수학은 이지 훈. 행렬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요, 그 용어의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이 뭡니까? 배웠잖아요. 행렬이 뭐죠? 그죠? 가로, 직사각형.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수나 문자를 가로 속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형태를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그 행렬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응? 갑과 을이 1회, 2회, 3회 때 받은 모의사 점수입니다. 뭐 수학 점수가 되겠는데, 뭐 이런 표가 있었을 때 이것들을 수학적 기호로 바꿔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가로 속에 갑의 점수, 을의 점수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형태를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 요 첫 번째 이 가로줄 1행, 두 번째 가로줄 2행, 세로줄은 1열, 2열, 3열, 가로줄은 행이고 세로줄은 열이다. 열은 세로줄이다. 열세. 됐죠? 그렇게 표현해놓은 이 행렬을 우리는 표현할 때 대문자 A, B, C, D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행렬을 A행렬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때 이 전부 다 이 배열해놓은 이런 수나 문자를 이 행렬에 뭐라고 말합니까? 60, 70, 80 얘를 뭐라고 말합니까? 집합에서는 원소라고 말했죠? 행렬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들, 성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됐죠? 근데 난 이 행렬의 성분을 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먼저 이 행렬에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니까 우리는 2 by 3 행열, 행을 먼저 열을 놔주고, 그러니까 행렬이죠. 2행 3열 2 by 3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어떻게? 나는 저 A 행렬을 이렇게 소문자 A, I, J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행렬을 표현해 볼게요. 이 행렬을. 그러면 행이 몇 개? 두 개. 요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I는 1하고 2.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J는 1, 2, 3.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죠? 그러면 이것은 1, 1, 1, 2, 1, 3, 2, 1, 2, 2, 2, 3.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A, 1, 1. A, 1, 2. 그 다음에 A, 1, 3, 1행 3열,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놈이 행과 열을 좌우한다. 됐죠? 그랬을 때, 아, 요 A행 열을 적어라면 A, 1, 1은 바로 뭡니까? 가주면 60이다. 60이다. 1행 1열의 성분은 60이다. 1행 2열의 성분은 7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표현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법. 자, 보시면 우리가 자, A, 1, 1은 6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표현법, 1행, 1열, 뭐라고 씁니까? 성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약속만 뚝뚝 하고 넘어갑니다. 이해됐죠? 요거. 자, 이제는 뭐 성분 알아봤고, 행렬의 정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경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꼴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꼴. 행렬의 꼴입니다. 자, 꼴을 딱 보시면, 이렇게. 자, 1, 2가 있습니다. 몇 행 몇 열? 2행, 1열. 2 by 1. 됐죠? 그 다음에 1, 2가 있습니다. 이것은 1행 2열. 1 by 2.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1, 2, 3, 4. 얘는 2행 2열. 2 by 2. 자,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을 때만 차수를 줍니다. 2차 정사각 행렬. 기억나시죠? 2차 정사각 행렬. 모든 성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교과서에 가장 많이 쓰는 이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거 3 by 3, 3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꼴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행과 열이 같을 때만 차수를 준다. 2차 정사각 행렬, 3차 정사각 행렬. 얘네들은 차수가 없어. 직사각형이잖아요. 없습니다. 이런 꼴 알아주시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자, 0, 0. 모든 성분이 0이야. 이것은 0행렬이 되는 겁니다. 1행 2열, 0행렬. 그 다음에 0, 0, 0, 0.
모든 성분이 영행렬, 영행렬이 되는 겁니다. 알파벳 O입니다. 영행렬의 정의, 모든 성분이 영인행렬. 그 꼴은 주어진 것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